스무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날씨 좋다. 깨끗합니다, 날씨. 무지하게 더워요, 아침부터. 어우, 쪄죽는 줄 알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아우, 푹 쉬었습니다, 아주. 토요일 날, 저거, TV 배송 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TV 바다가 설치하고, 아, 75인치 좋아요. 아, 중소기업 거 중국 테레비. 8K라나, 뭐라나. 좋습니다. 아, 75인치. 30분 조금 어색하더니 완전히, 아, 그것도 작은 것 같아요. 85인치가 적정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75인치. 괜찮아요. 화질도 좋고, 좋습니다. 스피커도 좋고, 빵빵. 30와트. 만족합니다. 128만 8,350원짜리. 배송비 3만원 포함. 이스트라. 170 몇만원짜리 그 위에 상급 있는데, 아, 그걸 살려다가 좀 급을 낮췄습니다. 에이, 만족하고 살자. 50만원 차이 나는데. 만족합니다. 조그만 것도 간신히 도는구나. 차선이 1, 2, 3차선인데 유턴이 간신히 되네. 4차선 됐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했었게요. 토요일 날 드럼 가서 2시간 치고. 토요일 날은 1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학원. 평일은 1시부터 10시. 저녁 10시까지. 수강료 18만원입니다. 4주에. 레슨 주당 1회 1시간. 4주에 18만원. 요즘 그 음악학원은 다 그런가 봐요. 색소폰도 친구 저거 부는데 18만원이라고 들어가. 자기들도. 그 앞에 아버님인데. 입시생은 조금 비싸요. 입시생은 20만원 받던가. 20만원인가 뭐 하고. 틀린가 봐요, 또, 수준에 따라서. 입시생이 많습니다, 애들이. 취미반은, 뭐, 한, 취미반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드럼 취미반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기타, 또 피아노 있고, 또, 보컬, 노래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베이스. 트럼프가, 야, 씨. 총에 맞았어요. 귀를. 귀가 관통됐다 그러네. 지금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어휴. 파이팅 두 번 했어요. 파이팅! 파이팅! 트럼프가 됐다고 봐요. 결정졌어, 대선. 아이, 바이든. 안 돼. 걷지도 못해. 말도 자꾸 어눌해가지고 이상한 말 툭툭 튀어나와. 비 그분들 솔직히 수해주면. 아이, 만땅입니다. 오늘도 풀. 아, 요즘 복권 사본 지가 오래됐네. 아, 어제도 절대 더운 것 같아요. 진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이 아닌 것 같은데.
가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깜빡이를 좀 넣으면은 애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데 아닌가? 나가는 게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칠까. 7월도 절반 지나갔네. 15일에 오늘이 초복이라 그러죠. 아, 삼계탕 닭들 완전히 또 그냥 난리 났겠네. 퍽 너 나와 뭐 등강 퍽퍽퍽. 뉴스를 봤더니 삼계탕을 또 집에서 끓이면 한 8,000원 든다나 보네. 나가서 먹으면 얼마야 삼계탕. 요즘 안 먹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2만원 그러면 2만원쯤 해야 될 것 같은데. 2만원 15,000원에서 2만원. 에이 그러면 그냥 15,000원 주고 사 먹지. 더운데 2만원 해봤자 재료값밖에 안 쳤을 거라고 얘네들이. 그 가스비 또 쓰레기 처리비 그 공임 만드는 공임 이런 건 안 쳤을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사 먹는 게 낫죠. 그죠? 그냥 사 먹는 게 낫습니다. 맛도 있고. 집에서 만드는데 시장에서 사다가 그 끓이면 8,000원 재료비 8,000원 같으면은 수급이하고 하면 만원 저거 한 2만원쯤 드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서 맛이 없어. 그러면 꽝이지 뭐. 그냥 사 먹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8,000원씩 들 게 뭐 있나? 닭 연계 한 마리 사고 그 다음에 그 저 파는 거 넣는 거 이렇게 한 봉다리에 뭐 2,000원인가 3,000원 하잖아요. 인삼하고 뭐 대추하고 들은 거 그거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00원 들 게 뭐 있어? 닭 한 마리야 5,000원 하나? 5,000원 안 하는 것 같아. 연계 조그만 거 모르겠다. 그렇게 닭이 5,000원쯤 하면은 8,000원이 맞네. 그죠? 닭하고 그거 3,000원 하고 해서. 근데 닭이 한 3,000원이면은 옛날에 그것도 1,000원 했었는데 들어가는 거 1,0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 4,000원 5,000원이면 이제 맞네. 다 끓여야지. 두 번 끓여야지. 또 기름 다 껍질 제거해야지. 기름 제거해야지. 더운데 그냥 사 먹는 게 낫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늘 점심때는 삼계탕을 한 걸 때려야 되겠나요? 어떻게 때리나 마나. 금요일날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가지고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 먹고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토요일날 LA 갈비 있어가지고 그거 구워서 소맥 한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60원더러 가 60원더러 같은게 71로 다시 1km가 확 올랐어요. 약 300m 아, 시속 59.7 69.7 이렇게 됐던 게 71.1로 확 올랐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다시 줄여야 됩니다. 아, 확실히 잠시 후 시속 술이 칼로리가 높은가 봐요. 술 먹으면 쪄. 가십시오. 가세요.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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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네. 여기도 풀입니다. 차가. 만땅. 아, 기름도 하프에요. 하프에요. 아, 기름도 넣어야 돼. 기름. 이번 주, 다음 주에 넣어야, 다음 주에 넣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 기름 넣어야 되겠습니다. 기름값도 올랐대는데, 아이.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좀 쟁여둘걸. 요즘 선전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뭐 좀 쟁여놓으세요. 그랬는데, 아, 기름 좀 쟁여놓을걸. 쟁여놓을 데가 없네, 기름을. 그 마을통에다 사가지고 그냥 초곡초곡 해가지고 한 100개씩 쟁여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20리터 10개면 200kg인데 200리터. 200리터에도 60리터씩 들어가니까 어휴. 한 세 번 정도, 세 번 조금 더 넣겠네. 이 택시. 얼마 됐나? 기름값이 안 써있네. 1839원입니다. 경유. 브레이크 라이닝도 있지가 좀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라이닝에서. 어떻게 오늘 가서 라이닝을 갈까? 아. 라이닝 갈면 또 브레이크 오일도 또 손